본문이 한 줄로 요약하면 무슨 얘기다? 형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용 요약 1번. 일본을 어렸을 때그 부분은 생각해 정리도 어렵고 아무 실력도 없었기 하는 거에 대한 표현을 2번. 준비했습니다. 일본은 자극적인 조경을 받은 친구들과 풍경을 보면서 즐거운 꿈을 이루며 그중 옛날에는 학교 성장을 꿈꾸고 3번. 있습니다. 학교 성장을 거친 표정을 중 이전에 이런 형태로 그동안의 수많은 기회를 받는다. 오케이. 핵심은 knowledge, avoid, limited, have trouble ing, as soon as, too safe. 잘했어. 자, 동명사, 주어 자리는 명사 나오는 거지, 그치? 그 자리에 비동사 없는 ing가 나오면 주어 자리에 나오는 건다 명사 취급을 했기 때문에 동명사라고 합니다. Looking after Juan Salvador, Juan Salvador를 돌보는 것은 땡땡이었다. 동명사나 투부정사가 주어일 때는 단수 취급하는 거예요. 병렬구조 알고 있죠? and 앞과 뒤, 대등한 관계를 이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3번은 뭐하는 동안에 그런 뜻을 나타내 주는 건데, 거기 for하고 during은 전치사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for는 뒤에 기간의 길이가 숫자로 표시되고, during은 뒤에 사건이나 행사가 나온다. during 플러스 사건, 행사 이거 쓰면 되고, for 플러스 기간의 길이. 기간의 길이. 가로 열고 숫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while은 옆에다 가로 열고 접속사의 접을 써놓으면 되는 거죠. while 뒤에는 주어 동사 나오는 문장이 나온다. 그 다음 것도 because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나오고 because of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단어나 구만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본문 들어가서 봅시다. Diego's early education, Diego의 초기 교육은 had not prepared, 과거 완료 나왔지, had PP? 그 이전에 준비를 시켜주지 못했다는 거야. 여기 이제 Diego가 그의 새로운 학교에서의 생활에 Diego를 잘 준비시켜주지 못했습니다. His knowledge of English, 그의 영어에 대한 지식이 was limited. 제한되어져 있었지, 그치? 한계가 있었다는 거지? So, 그래서 결론이 이러지, 그치요? He avoided conversation. 그는 대화를 피했어요. 당연히 불편하겠지. However, 그러나, Diego enjoyed the company of Juan Salvador. Juan Salvador와의 company, 교제. 함께 있는 것을 즐겼습니다. Indeed, 실제로 on the terrace에서 디에고는 코드리 렉스, 긴장을 풀 수가 있었습니다. 됐지? 말이 안 통해도 뭔가 자기 말을 알아듣는 것 같은 어떤 대상이 있으면 편안해지는 거겠죠. He had some friends. 그에게는 몇몇 친구들이 있었는데 후 이후 보니까 주어가 안 나왔지, 그치? 관계대명사 주격. Also had trouble fitting in. 적응하는데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런 몇몇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looking after가 동명사 주어인 거지, 그렇죠? 돌보다 그런 뜻인 거지. 후안 살바도를 돌보는 것은 good, 좋았어요. For these boys, 이러한 소년들에게 they fed him fish. 그들은 fed 먹였다. 여기 힘은 후안 살바도를 얘기하는 거죠. 쌀보댓을 먹였고, 테라스를 청소했고, 그리고 spend time with him. 그와 함께, 쌀바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기 end 앞에 fed, 그 다음에 swept, 그 다음에 spent가 병렬로 쓰인 거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문장 넘어가서, 어느 날, I took Juan Salvador, 내가 쌀보댓를 데리고 왔어요. 어디에? 학교 수영장으로 이 소년들과 함께 as soon as는 뭐뭐 하자마자지 the other swimmers left 다른
수용하는 학생들이 떠나자마자 우리가 살바도를 물로 데리고 왔지요. To see if 뭐뭐 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서 he would swim. 그가 수영을 할지 어떨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됐었지?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Juan Salvador had been living at the school for several months by then. 그때까지 이미 여기 또 과거 완료 나온 거지, 그렇죠? 수영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그때까지 과거 이전부터 그때까지니까 과거 완료 진행형 쓴 거지, 그렇죠? 학교에서 이미 몇 개월을 보내고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for 뭐만은 동안이라 그랬지, 그렇지? 뒤에 기간의 길이가 숫자 몇 개월이라는 숫자의 개념으로 나왔지, 그렇지? 그러나 in all that time 그 모든 시간에도 불구하고 he had never been able to swim 그가 수영을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his feather had been damaged 그의 깃털이 날개가 상처를 입었었기 때문에 됐죠? 자, 뭐 오늘은 시간이 여기까지 안될것 같고.